이제 캡처를 해서 올렸을 때, 이 양반 이거 다 틀리는구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파오님, 1도 마이너스 7을 연주 후, 4도 마이너스 7을 연주하는데, 왜 4도 메이저 7이, 아, 마이너스 7이 메이저처럼 들릴까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 그게, 그 느낌이 약간 그런, 뭐랄까. 요게 숨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D마이너 G7에서는 B플랫 메이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B플랫 메이저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구분해야겠죠, 그죠? F, 저 G마이너로. 그죠? 정확하게 마이너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게 들려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D-7F5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F마이너가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A플랫 메이저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D-7F5에서 A플랫 메이저를 치는 거예요. 듣기 좋죠? 요번엔 F마이너를 쳐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을 쳐버렸는데, 습관적으로 이번에는 다시 그 로크리안으로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즉 얘를 요것보다 좀더 뭐랄까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즈에서 굉장히 흔한데, 이런 식으로죠. C마이너에서 E플랫 메이저를 쓰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릭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코드 톤을 쓰는 거는 진짜로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니 이런 걸 진짜 사람들이 쓴다고? 에이 이거 무슨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안 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어렵지만,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냥 귀만 따라가면서 연주를 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귀만 따라가면서 하긴 좀 어렵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솔로를 할 때. 다른 노래 멜로디도 모티브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너무 오래 이렇게 맞는 것만 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틀리기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요즘 또 잘 안 나와요. 이런 게 재밌거든요. 일부러 틀리는 게. 예를 들어 살짝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그죠? 웰컴 제이님, 그쵸? 그러니까 이 재즈라는 것을 이제 규정짓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야 재즈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고 싶은 걸 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그 짤이 누군가가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렸을 때 이 양반 이거 다 틀리는구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도 틀리는 거를 자꾸 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수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맞는 거를 자꾸 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유로움이 조금 억압이 되는 거죠. 물론 맞는 걸 칠 수 있어야 당연히 다 틀리는 걸 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뭐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어우, 힘들어. 힘듭니다.